야, 너 오늘 좀 많이 잘 먹는다. 우정 식당에서 우정 깨질 판이야 지금. 안 짜군지. 어디? 안 짜군지. 짜다. 사투리. 나 그 말을 몰랐어. 안 짜분 집.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삼천포 시장 여기 와본 적 있나? 아니야, 나 처음 왔어. 아, 나 진주 살았으니까 시장에 생선 사면 삼천포로 왔었지, 그때는. 진주에서는 삼천포로 오는 거야? 많이 와. 처음 난 왔어. 옛날에 왔을 때 이렇지 않았거든. 천막 있잖아. 우리 그 흔히 말하는 갑바. 갑바라 부르는 비닐로 된 그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되게 지붕도 낮지. 그럼 이렇게 안 크잖아. 그리고 그럼 약간 이렇게만. 미로처럼 안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디 잘 모르겠고, 바닥도 이렇게 포장 안 돼 있었거든. 지금은 완전 좋아졌다. 내가 이 생선 모르는데. 요거 남았어. 아, 나박스 만드는 생선이 얘예요? 네, 요거. 아, 나박스 마른 안주로. 마른 안주로 나오는 거. 저리 무슨 해갖고 마른 안주로 나간다, 이거. 저 처음 봐요, 이렇게 생물로는. 오. 언니, 근데 이거, 이 노란 건 뭐야? 이게 민어야? 수족구. 네? 수족구. 수족구요? 그건 병인데. 수조구. 수조기. 조기를 왜 조구라고 하는 거야? 돌멍게도 있네. 요즘 잘 안 따는데. 언니 그거 알아? 전라도에서는 돌멍게를 몰라. 전라도에 친구들한테 보내줬는데 전화 왔어. 이 돌멩이 같이 생긴 거 뭐냐고. 뭐냐고? 어떻게 먹어? 쭈꾸미! 왜 언니 전라도 가면 쭈꾸미 축제에 서천해? 군산 옆에 쭈꾸미 축제 하는데 우리 집 군산이잖아. 어우, 기저귀 크다. 나중에 맛보고 가세요. 네. 야, 호랭이 이렇게 봉지 담아놨다. 훨씬 더 좋아 보여. 예뻐 보인다. 훨씬 좋아 보여. 더 커 보일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야, 새조개다. 이거 새조개다, 새조개. 혹시 안녕하세요? 새조개 귀한데. 우와. 이거는 똥 안 닦는, 이거는 똥 닦는. 내장에 그거를 뺐다는 얘기예요? 뺐다. 새조개는 뻘밭에 사니까. 아, 지근거리겠구나. 요 뿔이 있잖아. 아니, 뻘이라서 지근거리지 않아. 너무 고운데 흙 맛이 나는 거지, 뻘. 응? 정말 고운 뻘이야. 이 모래에서 사는 명주조개 같은 느낌이 아니야.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아침에 까신 거예요? 껍데기 내가 깨졌다. 이 껍데기. 이거 까놓으면 내가 새로 매실한 줄 알아. 우와, 어머니 껍데기 한 번만 봐. 이거 어때요? 빛깔이 너무 예쁘지? 조개치고는 색깔 자체가 이 색깔을 띠는 게 잘 없잖아, 핑크빛 나는.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시세가 좀 많이 비쌉니다. 6만원, 7만원 해야 되겠네. 한 네. 봉지가? 지금은 시세가 저렴하면 한다. 도로는 가게에 비해서는 7만원도 싼데, 제정에는 원래 말을 하거든, 수원말이. 아직까지 집안이 많이 안 놉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여기 돌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저희 둘이서 먹으려면 한 양이 얼마 정도 사면 될까요? 이 양이 이렇게 안 되니까 둘이 혼자 먹어도 되는데. 그쵸, 혼자 한 봉지 금방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와이무. 저희 그럼 이거 세 봉지 하면 얼마 드리면 돼요? 이게 15만원. 그냥 본전이라. 네, 임금이 없다. 아구. 이거 안 갔을 때 모습을 못 봤네. 아니, 안 갔을 때 뭐 내가 이 잡으러 왔는데 뭐. 그 전문, 이거 일이 안 옵니다. 다 까고 싶은 데입니다. 여기 작업한다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숟가락을 딱 맞는데. 나는 숟가락을 했어요. 내는 도대체 모르는 게 뭐야? 젊은이들은 숟가락을 다 오르면 쫙 오르면 숟가락으로 뒤에를 탁 하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는 예. 숟가락으로 쑥 하면 알맹이면 쑥 나와. 예. 맞죠? 숟가락을 뜨세요. 어머니 그러면 요거가 이게 완벽히 다 된 거잖아요. 이건 갖고 가서 바로 먹으면 되는 거. 요거 손질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하나 뗄까? 네. 그래, 우리 저거 사 먹자. 오예. 돈 있어도 못 먹는 거다. 지금이 이때야. 눈에 보일 때. 800, 700g. 700 정도. 800g. 근데 600g 됩니다, 이게. 이 피가 200 나왔던데. 너 귀한 장면 지금 보는 거다. 이거는 이제 그거, 사람은 그거 고기를 치면 썰게 튀기라.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려야 돼.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네. 그 이제 뒤집어서 이제 딱 잡고 열어갖고 기리면 되는 거예요. 아 미끄러워. 아, 언니 고무장갑 끼셔갖고. 자 이렇게 뗍니다. 자 됐죠? 뒤쪽으로 해갖고. 아 칼 뒤쪽으로. 칼 뒤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아 이거 이제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 그게 두 번 해갖고. 네. 물이 파도 끓으면 샤브샤브 해 먹는 거. 아, 샤브로? 네, 샤브샤브 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 생으로는 못 먹어요? 뭐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영심 도전? 아, 진짜. 진상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고. 그럼 손질되어 있는 걸 먼저 들고 가야 되겠다. 응. 이거는 손질되어 있는 거는 예약된 거야. 돈 있어도 못 먹는 거다. 그럼 이거 3개 한 거야. 어머니 쭈꾸미 두 마리만 주면 안 돼요? 어, 두 마리 떨어져. 예!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여기 담아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아갈게요. 두고들하고 네. 맞아요. 저희 큰 거 안 주셔도 돼요. 네. 이 마우스 안 했는데 한번 큰 거 안 줘도 되지. 우와, 이봐. 예쁘게 딱 들어갔어. 봐봐. 내 거는 자리 잡았어. 나가려고 하다가 덮어주니까. 어, 그럼 싸워. 이게 땡기잖아, 지금 뚜껑을. 귀여워. 이거 보세요. 와, 너도 귀여워. 분명히 나중에, 어, 맛있어. 이럴 거야, 분명히. 아니야, 나 우리 집에 데려가서 키울 거야. 저 정도면 그냥 이대로 손에 들고 가면 안 되겠나? 그래. 대봉 이어줄게. 아니요, 손에 달랑달랑 들고 가고 싶어서 안 그래. 네, 손에 들어가면. 자랑하려고. 귀한 세조개 먹는다고 자랑하려고. 아니, 동생이 좀 날거를 잘 못 먹어서 익힌 거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어우, 세조개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 먹을 복이 있는 거야, 진짜. 이거 예. 엄청 귀한 거야. 이제 영심이 버려야겠다. 갈수록 많이 먹는다. 경쟁자 경쟁자, 이제. 야, 저기 언니 저거는 소라가 위고등처럼 생겼어. 우정을 다지러 가자. 어, 예. 오늘 제조개로 우정을 다져. 아까는 해롭다고 막 그러면서 막 뭐 싸울 지경이더니. 네가 조금만 먹으면 우정은 다시 서로 샘솟는다. 그럴까? 주비. 준비하시고. 자, 이제 샵을 먹어볼까? 일단 끓이자. 야.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내가 사줄게. 난 이 생각을 못하고 대조개를 잡아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놓지 않고 잡고 있다가 8초 지나면 후루룩 건져 먹는 이런 상상했거든. 어? 근데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 야채 같은 거 넣어도 세조개가 사라지지 않을 거잖아. 여기 안에서만 건지면 되니까. 전투적이야. 오, 지금 엄청 좋은 거다. 우리 오늘 잘 샀다. 이쪽 이걸 조개 발이라고 부르대? 발 부위가 지금 약간 초콜릿처럼 짠 까만 색깔이 있잖아. 이게 선명할수록 싱싱하고 좋은 세조개야. 근데 조금 죽은 애를 깠다든지 조금 눌려가지고 그냥 망탱이에 넣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 색이 아니고 하얘 다 벗겨져. 새조개가 모양이 새 모양이어서 새조개라고 하잖아. 어, 이 발이 새불이 닮았다고 해서 새조개인 거야. 그러면 모가지까지밖에 없어? 지금 이게 새불이고 머리면 봐봐. 잡아야지. 왜 날개까지 붙이고 싶니? 얘가 그냥 생긴 것만 새를 닮은 게 아니라 맛도 맛이 새 맛이라고? 어, 닭고기 맛이 난데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럼 닭고기를 먹어. 그래서 이름이 조합이라고도 해. 조합이라고? 제조자의 조개 합자를 써서 조합이라고도 해. 다들 닭가슴살 맛이라며. 근데 한 마리가 2,500원이라고. 어, 진짜. 지금 오늘 시세로 했을 때. 아직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우리가 좀 더 비싼 가격일 때 구입을 한 것 같긴 해. 닭은 한결같아. 치킨은 진리야. 그러나 오늘은 새조개를 먹는 걸로. 나는 일단 명주조개를 먹어봤잖아. 그치, 우리는 계량조개를 많이 먹어봤지. 그게 새조개과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 어. 그런 생각? 아니, 진짜 너무 비싸. 물 속에서 보면은 얘들이 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탁 짚고 이렇게 톡 건너가고 톡 건너가고 하잖아. 그게 그치. 둘이 닮았어. 자, 일단 야채를 넣고. 아, 숙주는 나중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삭하게 먹고 싶어? 네. 그럼 알배추. 건졌다 바로 빼먹고 싶어. 샤브의 꽃은 알배추지요? 용궁시장 오니까 사장님이 당근도 토끼처럼 잘라주고. 아, 그래. 너무 예쁘게 나. 토끼기 넣어드릴까요? 안 돼요. 이거는 생으로 먹고 싶어요. 아, 예, 예. 제조개는 오래 끓이면 엄청 질겨진대. 그래서 8초에서 한 10초만 담궜다가 얼른 먹으래. 초는 네가 세라. 근데 언니 3초에 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세야 돼. 1, 2, 3, 4, 5, 6, 7, 8, 9, 10.
일단은 처음이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두 개만 다 먹어볼게요. 왜 한 개 안 남고? 입이 둘인데 어떻게 한 개만 남고? 아 그래? 그래? 어? 세고 있나? 모르겠어. 아, 나 진짜. 어머, 성질 급한 거. 이거 봐. 아, 그래도 내가 양심이 진짜 꼬들꼬들 회고 올라왔어. 고마워. 오, 수축했다. 해봐, 오케이. 조개 냄새가 전혀 안 나네? 국물 냄새 때문에 그런가? 이거 초장 먹을 거야? 간장 먹었어? 아, 찍지 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 얘기를 빨리 해야지. 야, 너무 빨리 먹는 거죠? 빨리 해야지. 너 알아서 먹어. 아, 먹는 거는 엄청 빠른데 말은 늦게 해주고. 아삭아삭하고 감칠맛도 너무 좋고. 왜 이거 아삭해? 소스 필요 없다. 이대로 먹어도 되겠다. 그렇구나. 난 봤어. 언니가 한 개만 남고 그런 거야. 웬일이니 이때까지 먹은 것 중에서 난 최고인 것 같아. 웬일이니 이때까지 먹은 것 중에서 난 최고인 것 같아. 초장을 찍었을 때 몰랐던 얘만 먹었을 때는 네, 어떤 향기가 있어? 그래서 언니는 이 본연의 그것 때문에 초장을 찍지 말라고 했잖아. 꼭 찍어먹을 거야. 아, 그래? 약간 나는 그 조개 향을 탁 맡았거든. 그 향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사이즈 너무 좋다. 이야. 너무 커. 난 좀 한 잘랐으면 좋겠어. 엄청 좋아. 독수리가 나한테 덤빌 것 같지? 이거 봐, 여기가 눈이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화장 시간 있어? 독수리의 맛이야. 됐어? 아, 진짜? 역시 치킨 맛이었구나, 이러면서. 아니야, 전혀 달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쭈꾸미나 낙지보다 훨씬 아삭한 오독함이 있어. 아니, 그리고 난 맛 성분이 너무 좋아. 이 감칠맛 완전 진짜 요즘 말 킹왕짱이다. 완전 왜 얘를 닭고기 맛과 비슷하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닭고기 따위랑 비교를 하면 전혀. 안 되지. 나는 계속 쭈꾸미 생각했는데. 아, 쭈꾸미 내놔봐라. 참, 근데 까먹었어. 나 한 마리 내 거잖아. 내놔봐. 혼자 키우면 외로워. 머물 쌌어. 어 마이 갓, 걔는 내 거잖아. 큰 거 키우라고 이불로 작은 거 잡아줬다. 서비스 쭈꾸미 들어갑니다. 그걸 나만 먹을게. 안 돼, 이미 늦었어. 뒤집어 놔. 빨판 살아있다. 부드럽지? 맞지? 역시 겨울에는 샤브샤브 참 좋네. 쭈꾸미 먹고 나서 해조개를 먹으니까 식감 차이를 확실히 느끼겠어. 얘가 훨씬 더 식감이 살아있지? 굉장히 쫄깃해. 잠깐만. 나 지금 벌써 몇 개 먹었죠? 나 만 원 한 채 넘게 먹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한 마리에 지금 2,500원이야, 이거. 아, 그러니까 무슨 만 원이야. 2만 원치 먹었어. 내가 아까 언니 집어넣은 거 봤거든? 그랬나? 와, 근데 진짜 이거 무조건 앞으로는 안 나면 내가 잡아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며칠 전에도 한 마리 잡았었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지. 다른 해녀였는데. 다음이 이자 쳐서 받아야 될 판이야. 아니, 조개류가 원래 다 감칠맛이 많긴 하잖아. 바지락도 그렇고 홍합도 천연 조미료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야, 새조개 정말 감칠맛 훌륭하다. 어쩜 이렇게 맛있지? 야, 너 오늘 좀 많이 잘 먹는다. 우정 식당에서 우정 깨질 판이야, 지금. 오, 나 이거 좋아. 국물도 맛있어? 칼국수. 사장님! 칼국수! 칼국수 면하고요. 육수 좀 더 주세요. 육수 더 주세요. 아, 수제비 사리 주세요. 우와! 이거! 이거 뜬 수제비다. 직접 이렇게 반죽하신 건가? 여기 나 저 사장님하고 오늘부터 우정 나눌 거야.